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핫토이 제품을 제가 주로 하고 있지요. 핫토이 제품 중에 첫 인피니티 워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인피니티 워 캐릭터 바로 뭐냐, 잭 위도우 되겠습니다. 짜잔. 와, 인피니티 워 박스가 이렇게 생겼나봐요. 사실 이게 올 이제 중반기 뭐 이럴 때 이제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발매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8월 정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맞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갖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하디 불안합니다. 왜냐? 요놈이 불량률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뭐 머리가 뭐 숭숭 빠졌니, 뭐 다리가 뭐 길이가 달라서 짝짝이니, 뭐 여기 뭐 단추가니 뭐 난리더라고요. 핫토이 제품들이 불량률이 사실은 뭐 조금씩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블랙 위도우와 아이언맨 마크2가 뭐 조금씩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불량이 나야 더 웃겨. 상관없어. 그런 마음도 가지고 하자고. 자, 일단은 박스부터 보여드리자면 블랙 위도우님이 이제 드디어 금발을 했죠. 금발을 한 이유는 어벤져스4에서 과거로 돌아간 이제 머리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떡밥도 사실 조금 있는데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냥 약간 녹색빛이 나는데 실제 옷은 녹색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인피니티 워의 그 어벤져스의 그 A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겉에 박스가 박스한테 겉에가 파져 있어서 여기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새로 나오는 이 인피니티 워 핫토이 제품들도 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은 패밀리 룩을 좀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인피니티 가운틀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라고 써 있고요. 뒤에는 역시 뭐 워닝 네, 이런 거 있고 뭐 주로 써 있고 블랙 위도우 써 있고 다음은 인피니티 워라고 써 있습니다. 과연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다들 지금 막 불량 나서 뭐 바꾼다고 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뭔가 루즈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네요. 머리가 끼고요. 머리 하나 벗겨도 지금 이렇게 뭐 쓰고 있네요. 좀 일들을 싹싹 벗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에요. 고추가 하나 크게 있네요. 자 일단은 다리가 딱딱이 아닙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인피니티 워의 블랙 위도우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머리가 살짝 눌리겠죠. 와 스칼렛 요한슨 얼굴을 이제서야 제대로 표현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유의 그 유니폼, 좀 바뀐 유니폼들이 또 이렇게 잘 보이지요. 약간 시그니처죠, 그렇죠? 오른쪽에 좀 이런 거 전기 충격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잘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지퍼, 네, 뭐 단추들 일단은 현재는 뭐 양품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What? 아, 우려하던 바가 여기 지금 땜통이 굉장히 크게 있네요. 듬성듬성 심어놓은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불량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구멍 자체를 많이 안 뚫어놓은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머리를 충분히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제가 갖고 놀진 않았지만 뭐 동생들 바비 인형 봐도 머리를 이렇게 뒤로 올려보면 지금 우리 머리처럼 막 빡빡하진 않아요. 로봇선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머리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머리 스타일링 하는데 여기가 막 벼있어. 그러면 뭐 조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도 사실은 막 짝다리 불량이라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짝다리는 아니네요. 자립도 되고요. 뭐 관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관절은 굉장히 뭐 잘 구부려 구부러지죠.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무릎들도 많이 많이 구부려지고요. 옆으로도 뭐 요 정도 찢어집니다. 요 정도 찢어지고요. 허리 가동도 됩니다. 옆으로 좌우로 트위스트도 조금씩 된다라는 점. 스탠드는 다 비슷하겠죠.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각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살짝 올라가고요. 자 루즈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손 루즈가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뭔가 막대기 같은 걸 집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손 한 쌍. 저거는 뭐 총인가 봐요. 총을
한 쌍에서 총 네 쌍이 들어있고요. 이게 딱 그 펼치기 전에 약간 뭐 곰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펼쳐지면 이런 식으로 길어지고 이거를 또 양쪽으로 합치는 로즈가 여기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길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기믹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3단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짧아진 거, 길어진 거, 이게 합친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쌍씩 되어 있고요. 하는 거고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뭔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등짝에 이렇게 뭐 구멍이 나 있죠? 그걸 이렇게 뒤에 뒷판에다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꽂아주면 싸우지 않을 때 이렇게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얘를 여기에 딱 장착을 착장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한번 바꿔 껴볼게요. 일단은 잡을 수 있는 손으로 교체 이런 거 바꿔 끼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먹 안쪽 있잖아요. 이런 데를 그냥 이걸 막 쑤셔넣다 보면은 이 안이 까지긴 해요. 사실 저는 뭐 사실 안쪽까지는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포즈를 한번 잡아봐야지. 자, 어? 뭐야 뭐 드러머야 뭐야 붙이는 거야 뭐야 FIRE! 발목 자체도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구부렸을 때 이게 발목이 안정적으로 잡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스탠드 위에서 뭔가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인피니티 회사의 메인 무기를 들고 있는 게 되고 얘로 한번 더 바꿔 볼게요. 그래도 블랙 위도우가 전투력이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았어요. 인피니티는 그 뭐 블랙 오더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윈터 솔저 블랙 위도우를 가져왔습니다. 블랙 위도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보면 키는 당연히 똑같고 같은 바디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얼굴 자체는 글쎄요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눈썹 색깔이 좀 다르고 입술 색깔 좀 다르고 이렇게 이제 수트는 많이 변했죠. 예전에 비하면 이 팔목 부분은 거의 똑같고 이렇게 항상 양쪽에 이 총이나 이런 무기들을 장착하는 건 똑같고 부츠 약간에도 항상 키높이를 좀 깔아주죠. 네, 이런 부분도 똑같고 비닐을 뭐 밋밋했다면 여기는 그 봉을 넣을 수 있는 파츠가 달려있고요. 블랙 위도우가 버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윈터 솔저 버전도 있지만 11호 버전도 있고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도 있고 그래서 원 버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이 블랙 위도우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시나요?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를 구해주던 기차 역장면도 생각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칼렛 위치가 프록시마랑 싸울 때 걔나 그러잖아요. 넌 여기서 혼자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블랙 위도우와 오코에가 나와서 걔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탁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지난달부터 굉장히 조금 핫한 게 이 하토이의 불량 문제거든요. 단기간에 많은 제품들을 지금 뭐 생산해내고 있으셔서 아무 불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거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